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한 번에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죠. 살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첫눈에 한 번의 인상으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가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단 한 번에 알지를 못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세 지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북쪽이 갈릴리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가장 남쪽이 유대 지방, 이렇게 세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방이 이 유대 지방과 또 갈릴리 지방과 이 반목을 하는, 상종을 서로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꼴도 보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빙빙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통로를 이 사람들이 택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직접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여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달한 곳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지방에,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무슨 의미를 갖나요? 가장 뜨겁고 또 오전 내내 여행을 해서 가장 피곤한 시간, 태양열에 달아오른 4, 50도가 되는 그런 돌길을, 얇은 샌들 하나 신고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여행을 했으니 예수님은 목이 타고 몸이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물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두레박이 없어요. 목은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마침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통을 들고 이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황량한 이 우물가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색한 상황입니다. 서로 환영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이 말랐어요. 여인을 향하여 내게 물 한 바가지를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유대인인데, 말씨를 보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걸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유대인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이 배가 고프건 목이 마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몇 번의 대화하고 오가면 점점 친근해지는 것이 대화지만 이 여인은 거절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대화가 아니라 담을 쌓는 대화, 싸움을 유발하는 대화, 벽을 쌓는 대화, 거부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의 통일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왕국으로 됩니다. 북왕국의 이름 이스라엘, 남왕국의 이름 유다.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는 특별한 정책을 세웁니다. 그 나라가 다시는 반항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인구의 절반을 강제로 외국으로 흩어서 이주시키고 그 남은 자리를 외국에서, 여러 외국에서 또 반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민족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이 아수르에 반항을 하지 못해요. 반란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혈통이 섞이게 되고 종교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남쪽 유다는 혈통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혼합과 타협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와 문화와 혼합됐고 타협했으니까 그런 상징이 되죠. 오늘날의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세상의 원리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만나서 이루어진 경계선, 이것이 오늘날의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적당히 혼합해서 살고 싶은 곳, 그것이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 남자가 찾아오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대화하기도 힘들었어요. 목마른 한 남자에게,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없는 그런 냉정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인간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곳이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이 혹시 내게 말을 걸까봐, 내게 도전해 올까봐 철저하게 처음부터 담을 쌓는 곳, 주님의 눈동자를 피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오늘날의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여러 사마리아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들겠어요. 돈 문제, 경제 문제. 내가 돈 버는 방법, 주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경제 정책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한테 유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성경의 경제관은 어떤가요? 달란트의 비유, 돈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습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경제적인 것은, 모든 돈과 물질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탁받은,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와, 그럴 수가. 내가 평생에 돈을 벌었는데 이게 다 주님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고요? 그럴 리가. 와, 너무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 품꾼들을 모집을 합니다. 한 품꾼은 새벽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어요. 어떤 품꾼은 9시간, 어떤 품꾼은 6시간, 어떤 품꾼은 3시간, 어떤 품꾼은 저녁 5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임금을 나눠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1달란트에 임금을 나눠줍니다. 와, 이럴 수가. 그 뜨거운 뙤약볕에 12시간을 일한 품꾼하고 1시간을 일한 품꾼하고 어떻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똑같이 줄 수 있냐? 와,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게 공평한 거고, 예, 잘난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지가 되든 노숙자가 되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지라고. 이렇다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경제관, 사마리아인인가,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정치. 요즘 시국이 그래서 정치에 아주 민감합니다. 온 국민이 정치에 민감해요. 정치가도 아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피하라고요? 정치 문제 피하고 경제 문제 피하라 그러죠. 또 종교 문제 피하라. 예. 세상 정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저씨잖아요.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긴 정치 영역이에요.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던질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냐? 이 정치가 성경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거냐? 이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 옛날 얘기, 이거 성경의 얘기. 세상 정치는 정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사마리아예요.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역사상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정치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치가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정치 다 맡기고 그저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국민들은 국민 할 일만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믿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 속에 없었어요. 과거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두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원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원리가 있죠.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가면 그 세상의 수레바퀴가 멈출 수가 있고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수레바퀴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피하지 않아요. 주님은 굳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빙빙 돌아다니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나셨어요. 주님이 우리 각자 각자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의도를 갖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려고 은근히 유혹을 받고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 두레박이 없어가지고, 두레박이 없어서 지금 나보고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 여인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여인이 너무 신났어요. 이 골빈 유대인 남자를 내가 놀려먹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합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뭐 큰 소리를 질렀겠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겠어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이 한마디가, 작은 이 한마디가, 짧고 작은 이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벼락 같은 소리가 되었어요. 벼락이 되었어요.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와 샘물을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이것이 벼락처럼 들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이 여인에게 가정의 문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피하고 싶은 부분이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고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느닷없이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대화를 또 두 번째로 단절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맞아, 맞아. 왜 맞느냐? 네가 과거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므로 네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얘기야. 이제 이번에는 더 놀랐어요.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일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보니까 이 유대인 아저씨가 예언자였어요. 평범한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예언자였어요. 선생님, 내가 보니 이제 당신은 예언자로군요.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고 알려지지 않은 땅. 그런데 그 땅이 예수님의 은혜 받은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네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아느냐? 한번 드러나게 말을 해봐. 네 남편을 한번 데려와봐. 네 삶을 한번 공개해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사마리아의 삶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또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두려웠어요. 예언자인 것은 알겠는데 선뜻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언자를 처음 만났다 그래서 금방 그분을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유대인 남자가 이제 예언자로 바뀌었어요.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말합니다. 머쓱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어느 곳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장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 장소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진짜 정답은 메시아가 오면 알게 되겠지요. 메시아를 눈앞에 놓고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예언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진짜 정답을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요. 내가 한 말을 믿으시오. 이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신학적 이론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구체적으로 도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아야 돼요. 부부가 살면서 깊게 알기 때문에 서로 믿게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 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서로 깊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뻐서 자기가 물을 뜨러 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물동을 내버려 두고 동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2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경험했어요. 왜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 입으로 고백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셔야 돼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내게 행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일을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예수님이 내게 일을 하셨는데,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게 직접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남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로 고백을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여전한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것을 전하고 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타협의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땅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절의 땅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히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을 경험하여 구주로 고백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